센서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공용어를 좀 알게 되면 누구하고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을 익혀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CBSC 인터내셔널의 윤선희 이사라고 합니다.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. 대회는 2009년, 10년도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때부터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센서리 심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월드컵 피 이벤트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센서리 심사위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커피에서 리치나 시나몬이나 베리가 난다 아니면 뭐 약간 어떤 꽃과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센서리는 약간 경험과 관심 그리고 집중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요.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약간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청사과가 들어있거나 자몽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뉘앙스, 내가 자몽이라는 뉘앙스에 대한 경험의 인식을 보통 저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.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커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그 사람의 표현을 내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약간 센서리의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좋은 느낌을 찾아가고 색다른 것들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가는 게 센서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센서리 클래스는 비기너라는 타이틀을 좀 앞에 달았어요. 왜냐면 누구나 센서리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클래스를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비기너라는 타이틀을 넣었고요. 인간의 생리학상 우리가 센서리를 어떻게 느끼는지, 센서리는 무엇인지, 그 다음에 그 센서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문제와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커피 센서리라는 게 있다면 센서리의 역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커피 센서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그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. 센서리를 훈련하는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맛에 대한 부분을 향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피를 가지고 응용하는 이렇게 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.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. 저보다 더 멋진 센서리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제가 전달 드리니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"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"